Hello everyone, 이티에나입니다. 오늘은 레슨 7, 알람 뮤지컬스의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 문법은 총두 가지였고요. 첫 번째, 사역 동사. 그리고 이것의 목적격 보어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었고요. 두 번째,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역동사라는 동사는 의미가 있어요. 역은 일이고요. 사자는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둘을 합쳐놓으면 일을 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역동사는 누군가에게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 한번 체크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뭐뭐에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뭐 하게 하다, 결국 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사들에도 꼭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let, have, make.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 동사는 항상 같은 문장 구조를 씁니다. 문장은 항상 뭘로 시작하죠? 그렇죠. 주어로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동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let이든, have든, make든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시키는지 이 부분에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목적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는지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목적어가 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결국에 목적어가 하는 일을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 목적어가 어떤 건지 보충하는 의미, 라는 뜻으로 목적격 보어를 써주는데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가 직접 일하는 것, 능동일 경우, 그리고 목적어 어떤 일을 당하는 것, 수동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능동일 경우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고, 수동일 경우에는 항상 과거분사 PP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좀 볼게요. Tom let his son watch TV. 주어, 톰은 시킵니다. 하게 합니다. 그의 아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직접 TV를 볼수 있기 때문에 watch라는 동사 원형을 쓰게 되고요. 얘에게 이걸 하게 하다. watch하는 주체는 이. 그의 아들이 되겠죠. 톰이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TV를 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made, have. 그러니까 make, have도 전체. 사역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볼수 있듯이 수동일 때 목적격 보어가 PP,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되는 게 보이는데요. 특히 PP로 쓸 경우에는요, 여기 일 당하는 쪽에 목적어가 주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보다도 사물이 일을 받게 되는, 당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사물이라고 외우기에는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물이라고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문 볼게요. I had my hair cut by a hairstylist. 나는 had 썼죠. 이제 누가 뭘 하게 되는지 봐야죠. 내 머리가 컷 하게 시켰다. cut은 cut, cut, cut. 과거 분사도 cut이죠. 내 머리가 직접 자르지 않아요. 그러면 수동이죠, 관계가. 이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cut, PP 버전을 써준 거죠. By a hairstylist. 머리, 미용사에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help라는 동사는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투부정사도 쓸수 있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 사역동사는 뭐만 쓴다 그랬죠? 그렇죠. 원래는 동사 원형만 쓰이지만 투부정사와 쓸수 있습니다. 얘를 왜 준사역동사라고 하냐면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볼수 있을 텐데요. My mom always helps me to do or do my homework. 우리 엄마는 항상 도와주죠. 내가 요구하는 걸 도와줘요. 결국 내가 이거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킨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준 사역동사. 완전한 사역동사 아니지만 비슷한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투부정사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프린트 밑줄 좀 쳐볼게요.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이죠. 우리 뜻의 체크하기로 했어요. 뭐뭐에게 뭐뭐 하게 하다. 그리고 동사 종류 let, help, make. 중요한 건이 목적어랑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고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수동일 때는 목적격 보어로 과거 분사가 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일단 help도 알아두세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 동사 원형 둘다쓸수 있고 여기 오른쪽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자꾸 까먹는데요. 같이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to 부정사만 쓸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want, ask, tell, allow, advise, encourage 등은 이 아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부정사만 옵니다. 하나 볼까요? 예문 중에 하나. I want you to lose weight. 나는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lose 하는 것을 원해요. 네가 빼는 것. 몸무게를 빼는 걸 원한다. 이렇게 목적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타내 준거 목적격 보어라고 했는데 그냥 lose 아니고 to가 나온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Let run, finish or to finish? Let이 나왔으니까 finish가 맞겠죠. My mom has me study or to study? Study가 맞고요. Tell, let his friend come or came? Come이 맞겠죠? 동사 원형이니까. Let, have, let. 사역 동사 나올 때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타내려면 동사 원형 써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바르게 고쳐보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My father lets me 내가 드라이브 하게 한다라고 말하려면 드라이브로 바꿔야겠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Peeling onions always makes me to cry. To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 make 사역 동사에서는. Mrs. Kim had her house paint. 그녀의 집이 페인트 하게 시켰다. 그녀의 집이 스스로 페인트 안 하죠. 얘네 둘의 관계는 수동이에요.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티드로 바꿔줘야지 맞겠죠. 자, 우리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이번에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교급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누가 더 한지 말해주는 게 비교급이었고요. 최상급은 여러 가지 혹은 범위가 지정되겠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모호한, 가장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럼 비교급, than, 뭐뭐보다죠? any other 단수명사를 씀으로써 누구보다도 더하다. 그럼 다른 어떤 삐리리보다 더하다는 건 결국에 이 집단에서 제일 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생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최상급. EST를 붙이지 않고요. 비교급은 주로 ER이나 more를 붙였었죠. 그래서 최상급을 바꾸면 더 최상급 EST 붙인 거랑 in, of 뒤에 범위나 여러 대상이 나오게 되죠. 그것과 같은 문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문을 보는 게 훨씬 쉬워요. She's taller than any other girl in her class. 그녀는 더 큰데요. 누구보다? 다른 어떤 소녀들보다 그녀의 범위인 거죠. 그녀의 반에서. 여기 단수명사 쓰는 이유는요. 비교급은 두 가지를 비교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최상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단수로 바꿔줍니다. 이쪽은.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sofa in the shop. 이것은 더 싸요. 다른 어떤 소파보다도 어디에서? 이 가게에 있는. 이 가게에서 이 범위 내에서는 제일 싸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뿐만 아니라요. 부정주어. no가 붙은 주어거든요. 결국에 부정문을 만드는데 이걸 써서도 만들 수 있어요. 비교급 된 혹은 부정주어 플러스 as 원급 as. as 원급 as 하면 뒤에 것만큼 뭐뭐 한이라고 해석했었죠. 그래서 예문 볼게요. No other girl in her class is faster than she.
그녀의 반에 있는 어떤 다른 소녀들은 그녀보다도 더 빠르다라는 문장이지만 노가 들어가서 빠르지 않다. 결국에 그녀가 제일 빠르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as로 바꾸면 no other girl in her class is as fast as she. 그녀만큼 빠른 건데요. no니까 그녀만큼 빠른 애가 없다, 아니다 라는 거겠죠. 자, 프린트 밑줄 쳐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표현들 외워주고 직접 써본 연습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명사. 뜻은 다른 어떤 삐리리보다도 더 모호한 이라는 의미로 결국에 더 플러스 최상급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 외에도 부정주어 비교급 된 부정주어 as 원급 as 방금 봤던 것들이 있죠. 이런 예문들을 해석해보고 써보면서 이걸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비교 표현은 1학년, 2학년 때다 배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he scored 득점했는데요. more goals or most goals than any other 나왔네요. than 뭐뭐보다였죠. 당연히 비교급 more이 나왔겠네요. No other girl in our town is attractive than, 보다 나왔으니까 more이겠네요. Toronto is larger than any other, 비교급 than any other, 그 다음 당연히 단수명사였죠. city in Canada. No other river in the world is as가 나오면 원급, 안 바꾼 거 나온 거죠. long. 나오면 되고, February is the가 나왔어요. 그리고 범위인 of가 나왔네요. 그럼 shortest, 최상급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최상급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더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더가 있다. 그런데 than이 뒤에 없다. as가 없다 하면은 최상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7번 문법 마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later!